안녕하세요.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. 오늘은 3.5톤 윙바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연식은 2014년식으로 MIT 일반 캡 170마력짜리 윙바디 차량입니다. 처음 나올 때는 카고로 나왔으나 바로 윙바디를 올려 구조 변경을 하였고 일반 윙이 아닌 광폭 윙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3.5톤 윙바디도 옵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공항에서만 사용을 하던 윙바디라 윙바디 중에서는 풀옵션이라고 볼 수 있고 첫 번째로 무진동, 냉동기, 파워게이트까지 모두 장착이 된 윙바디 차량입니다. 외관은 이번에 전체 도색을 해서 깨끗하게 나왔고 정말 옵션이 많은 윙바디 차량이라 필요하신 분이 보시는 게 좋으니 이 점은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3.5톤 윙바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경 제어는 길이 4700, 넓이 2340, 높이 기둥까지 2200으로 일반 캡 제원에서는 가장 넓게 만든 것이고 냉동기는 작년에 장착을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정말 무진동, 냉동기, 리프트까지 필요하신 분이 보시면 정말 흠잡을 곳 없는 윙바디 차량이고 옵션이 많이 장착이 되었다는 점을 꼭 감안을 하고 보셔야 합니다. 비록 연식은 약 7년 정도 지난 윙바디이지만 하부 프레임 부식 심하게 일어남은 것 없고 기본 소모품인 앞뒤 타이어 모두 80% 정도까지 남아있는 차량입니다. 그 외에 윙 지붕 쪽도 보강을 해서 냉기 손실을 어느 정도 막아주니 이 점도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고 영업용의 피로 장치는 모두 장착이 된 윙바디 차량입니다. 실 주행 거리는 32만 1천 킬로입니다. 현재까지 약 7년 정도 지난 윙바디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 직접 운행을 해본 결과 엔진 미션 상태는 어디 이상이 없습니다. 이상입니다.